그동안 다양한 UMPC를 테스트해봤지만 그래픽 점수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밌고 유익한 테크 이야기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제품이죠. UMPC 시장에 파란을 몰고 온 레노버 리전고를 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와 함께 성능 그리고 11월 1일 저녁 8시 사전 예약 라이브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레노버가 만든 게이밍 UMPC 리전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11월 1일 저녁 8시 사전 예판을 시작으로 국내 첫 선을 보일 레노버 리전고 게이밍 UMPC가 그것입니다. 참고로 사전 예판 라이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레노버 애플케어 버전이라 불리는 ADP 서비스, 즉 사용자 과실 파손까지 무상 보증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 3개월 이용권, 4만원 상당의 로지텍 무선 키보드, 5만원 상당의 5인원 멀티 허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토 상품평을 올려주신 분 중 선착순 100명까지 레노버 정품 보호 필름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주요 라이브 방송 중 구매를 하면 추첨을 통해 23만원 상당 캠핑 체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1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말이죠.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기존에도 분리 가능한 컨트롤러 UMPC는 있었지만 메이저 브랜드사에서 제작한 분리형 제품으로는 리전고가 처음입니다. 실제 제품을 만져보면 알 수 있지만 마감 처리가 좋은 만큼 분리형 컨트롤러를 사용했음에도 결합 부위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미끄럼 방지를 최소화한 소재를 사용 FPS 게임 시에도 안정적인 그립이 가능했습니다. 컨트롤러의 구성은 기존 UMPC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리전고만의 장점이 있다면 우측 아날로그 트리거 아래로 트랙패드를 지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웹서핑 및 일반적인 문서를 작성할 경우 별도 마우스 없이 트랙패드를 활용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전천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양쪽 상단 리전 버튼을 지원하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전용 프로그램인 리전 스페이스를 통해 성능 모드, 네트워크 환경, 디스플레이, 키 매핑 등 디테일한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 커뮤니티에서 핫한 리전고의 TDP 값이 아닐까요? 20W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팩트는 최대 30W까지 지원합니다. 우측 리전 버튼을 누르면 TDP 값은 물론 배터리 상태 및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제품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UMPC 매도 8.8인치 대화면 16대 10 화면비 해상도는 2560x1600 WQXGA 2K 플러스 고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밝기는 500니트로 밝을 뿐 아니라 색역 역시 DCI-P3 97%의 준수한 색역을 자랑합니다. 주사율은 60Hz와 144Hz, 가변 주사율을 적용, 사용자가 선택해 주사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작업 시에는 60Hz를 활용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패널은 IPS, LCD 패널을 사용한 만큼 시야각 역시 좋았습니다. 상하단 베젤리스로 제작돼 8.8인치 대화면임에도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리형 컨트롤러를 활용하면 TV에 연결해 외부 모니터를 마치 닌텐도 스위치처럼 게임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판매되는 리전 글래스를 사용하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대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사운드는 2W 스테레오 스피커 구성으로 총 4W 출력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 타입 C 포트가 상하단 각각 하나씩 총 2개, 3.5mm 오디오 포트 및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를 지원합니다. 후면에는 킥스탠드가 위치하고 있어 별도 거치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시야각 역시 조절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49.2Wh로 경쟁 모델 40Wh 대비 더 높은 용량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만큼 299mm, 131mm, 두께는 41mm, 중량은 컨트롤러를 포함 840g으로 다소 크고 묵직하게 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하드웨어 스펙과 성능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리전거는 UN PC를 위해 제작된 최신 AMD Ryzen Z1 익스트림이 탑재됐습니다. GPU는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라데온 780M 커스텀 GPU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경쟁 모델과 동일했다면 램과 스토리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램은 7500MHz 고클럭을 지원하는 LPDDR5X 16GB 듀얼 채널, 스토리지는 PCIe 4.0 M.2 SSD 512GB 2242 모델이 탑재됐습니다. 읽기는 4641, 쓰기는 3875로 빠를 뿐만 아니라 발열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256GB 모델이라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내 정발은 모두 512GB 모델로 확정됐습니다. 그럼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시네벤치 R23을 통해 프로세서의 성능부터 체크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12350점, 싱글코어는 1652점을 보여줬습니다. 스펙대로 성능이 나온다면 14000점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양산품이 아닌 출시 전 개발 키트인 만큼 일부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후 정발 제품을 구매해 해당 성능은 다시 한번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발열 관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TTP 값을 최대 30W 기준으로 스로틀링 테스트를 약 10분간 돌려본 결과 최대 온도 76.6도를 넘지 않았음 물론 평균 68도 내외로 안정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스로틀링 현상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게임을 위해서는 그래픽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3D 마크로 테스트해본 결과 DirectX 11 기반에서는 총점 7650점, 그래픽 점수는 8252점을 보여줬습니다. DirectX 12 기반인 TimeSpy에서는 총점 3242점, 그래픽 점수는 2945점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UN PC를 테스트해봤지만 그래픽 점수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은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총 4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RSR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도 게임을 즐길만 했습니다. 만약 RSR을 활성화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고사양 게임을 테스트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한 만큼 기기의 열이 올라오는 현상은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리전고는 11월 1일 저녁 8시 G마켓 G라이브를 통해 사전 예판이 시작됩니다. 1차분 총 1000대 한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제품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은 분이라면 G라이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전고를 라이브 방송 중 구매하실 경우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나가거나 실수로 커피를 쏟아 리전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1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고객과실 파손 무상 보증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케어의 경우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있다면 레노버 프리미엄 서비스는 심지어 사용자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AS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은 출시가 119만 9천원에서 8% 할인을 적용받아 109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최신 고사양 리전고 게이밍 UMP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1월 1일 저녁 8시 1시간 G마켓 라이브 방송 G라이브를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쳤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다.